제주의 자연환경은 세계가 인정합니다. 특히 아름다운 해변은 제주 관광의 필수 코스입니다. 예로부터 제주도의 바다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세계무형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제주해녀들은 물질을 통해 가족들을 부양하기도 했습니다. 1부에서는 제주시권 해변을 둘러보겠습니다. 협재해변입니다. 협재해변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다른 해변에 비해 넓은 모래사장과 낮은 수심으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곽지 과물 해변은 눈부신 백사장이 특징입니다. 백사장에는 아직도 대합과 바지락 등 조개류가 살고 있으며 물이 투명할 정도로 맑아 감탄을 자아냅니다. 곽지 과물 해변의 백사장은 길이가 350m에 달합니다. 곽지 과물 해변에서 물놀이를 마친 후 과물 오촌탕에서 몸을 헹굴 수 있습니다. 남탕과 여탕도 나눠져 있죠. 시원한 용천수에 몸을 헹구면 물놀이의 피로가 사라집니다. 백사장과 노천탕 이외에도 넓은 광장과 분수대도 있어 아이들과 함께 놀기 안성맞춤입니다. 여기 제주도 와보니까 정말 딱 느낌이 여기 곽지해수욕장도 물이 정말 깨끗하고 그리고 해변가가 정말 넓고 그리고 여기가 그래도 소문도 많이 나갔고 그래서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와서 정말 가족과 함께 해갖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 것 같아요. 내도 알작지입니다. 내도 알작지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자갈로 이루어진 자갈 해변입니다. 그만큼 독특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들리는 자갈 소리가 일품이죠. 제주공항과 2호 태우 해변과도 가깝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호 태우 해변은 편의점과 캠핑장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주시에 숨겨진 비경 31곳 중 하나인 문수물과 쌍원담도 볼 수 있습니다. 시내권과 가까워 관광객뿐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많이 찾습니다. 특히 동방파제의 하얀 등대와 빨간 등대가 인상적입니다. 제주의 상징인 말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야영장에서 캠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여기저기 붐빕니다. 삼양 검은 모래 해변은 반짝이는 검은 모래가 특징입니다. 검은 모래는 신경통과 비만에 좋다고 알려져 모래 찜질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바다와 검은 모래가 만나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경관을 만들어냅니다.
함덕 서봉 해변은 멋진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해변입니다. 녹색 사업의 일환으로 북쪽 갯바위 둘레를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는 해안선을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 성세기 해변은 과거 김영 해변에 성세기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세기는 외세 침략을 막기 위한 작은 성을 뜻합니다. 아직도 유황제국의 말재다들을 모시는 성세기당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제주 올레길 20코스에 속하며 풍력 발전기마저 아름답게 보입니다.